화면이 잘 나오려고 예.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랬다 결국 12시에 다시 먹어가지고 얼굴이 다시 차라리 그냥 예전대로 살 걸. 달기동 송중기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이제 뭐, 악플이 나오긴 하겠지만 악플은 엄청 달릴 거고 그거는 네. 우리가 감내해야 될. 키움증권 언택트 기업탐방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주식시장의 승리 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IR을 총괄하고 계시는 장규동의 송중기 지대현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 제가 네. 승리 후를 이렇게 좀 네. 화두로 꺼냈는데 혹시 네. 영화 네. 승리 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재밌어서 두 번을 봤는데 네. 사실 물론 이제 김태리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지만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승리호를 발사시킨다고 한다면 엔진이나 우리 발사체는 당연히 우리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네, 이게 배경이 2092년이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그 위성이 굉장히 많이 그 돌아다니던데 네. 우리 범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에서 위성을 수도 없이 발사시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몇 년이라고? 2092년. 네. 그때가 저희가 뭐 네.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우리 그 태극기를 달고 네.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나그룹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규동, 송중기 지대현 상무님 네, 뭐. 모시고 우리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4분기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평가받았거든요. 우리 사업부별로 주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연구원님이 4분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었죠? 600억 대 초반 영업이익을 네. 과학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어요. 저희가 763억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사실 좀 서프라이즈긴 했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연간도 뭐 애널 분들이 한 2,200, 300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가 좀 서프라이즈였는데 예,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그 이익을 좀 많이 낸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디펜스가 저희가 이제 시스템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 예. 테크윈 그러니까 CCTV 만드는 테크윈 그리고 또 하나 파워 시스템 그러니까 컴프레서 이거 만드는데 예. 그리고 정밀 기계 이제 그 반도체 칩 마운트. 여기가 아주 서프라이즈가 났죠, 사실. 특히 이제 정밀기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2분기에 이익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근데 2분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셧다운 시기였지요. 그때 그래서 아, 올해 장사는 망쳤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3분기 한 후반부터 이제 오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4분기에 갑자기 이익을 엄청 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렇죠.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워도 생각보다 좀 잘했고 테크윈도 사실 미국 시장에서 꽤 잘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4분기 시점만 보면 테크윈의 수익성이 네.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죠. 예. 사실 뭐 매출 성장률 보면 마이너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매출 성장률 뭐 이렇게 좀 부분별로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나중에 하겠지만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했던 테크윈 덕분에 또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특히 민수 부분인 테크인, 네. 정밀기계, 파워 시스템이 선전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맞습니다. 있겠고 네네. 물론 이제 과제도 남긴 4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펜스를 중심으로 하는 방산 산업은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활동 자체가 특히 해외 수주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맞습니다. 많기 네. 때문이라도 네. 네. 수주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과제를 남긴 그런 2020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부담이 된다든가 발목을 잡는 하던 게 이제 결국은 언제 여행 같은 것들이 예, 정상화되느냐잖아요. 게다가 이제 뭐 영업 활동도 그런 코로나 때문에 디펜스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숙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제가 뭐 좀 전망을 좀 해드리면 예, 예. 예, 그 저희가 볼 때 일단 내년에는 두 자리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 부분이 다 좋아진 쪽으로 다 거의 다 두 자리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망을 예. 하고 특히 민수 부분에서는 더 하이 뭐랄까 두 자리를까지 생각하는 네,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를 보면 대충 이제 연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 나오는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실 그 기저현상으로 봐도 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에어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 효과가 이제 작년 2분기에 최악이었다가 3분기, 4분기 되면서 뭐 이렇게 딜리버리 대수들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게 이제 올해죠. 올해는 외형적으로는 조금 더 성장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밀 기계나 파워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주된 게 또 많고 예, 예. 또 4분기부터 해서 이제 오더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간적으로는 성장은 굉장히 예, 좋을 것이다. 일단 매출 단에서는 네네. 두 자릿수의 상당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익 단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잘 아시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 RSP라는 예. 게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리어 이게 안 팔려서 손해가 줄었거든요. 우리가 한 900억 그전 19년 한 900억 정도 손해를 받고 손해보다는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 근데 작년에 저희가 600억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크게 줄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 그 이제 비용이 줄어가는. GTF 엔진과 관련한 예, 부분이고 예, 매출과 연동돼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지난해는 오히려 매출 차질 발생한 부분이 네. 비용 감소로 반영됐지만 맞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네. 비용이 늘어날 텐데 사실 그 부분을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이 이제 늘면서 도리어 이제 좀 비용도 다시 늘어가고 예. LTA라고 해서 이제 OEM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이제 4분기 보시면 약간 이제 적자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진다. 예. 그래서 하나는 나쁜 게 좋아졌다가 다시 좀 나빠지고 한 분야에서는 이제 또 좋아지고 나빠졌던 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항공 사업을 하는 저희는 내년의 이익은 작년과 올해, 비슷할 예,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올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펜스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 리스크는 저희가 이제 여기도 매출은 사실 두 자리 성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우디 쪽에 비오복합이라는 그 무기가 이제 올해 정말 팔리게 되면 예, 뭐 두 자리 성장까지도 기억.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이익도 좀 줄고 매출도 좀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매출 단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2조 이상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가 이익은 이제 그 매출의 성장만큼은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호주 쪽에 또 아시다시피 랜드 400이라고 예, 예, 예. 또 장갑차 또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좀 늘어나요 내년부터. 왜냐하면 호주에다가 저희가 법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예. 법인 운영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뭐 그래서 디펜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익이 좀 줄 수 있는 거고 시스템 매출이 늘는데 이제 그 이익단에서 그렇게 늘지 못하는 뭐 늘지만 좋아지지만 그래도 매출의 성장만큼은 못하는 것이 이제 신사업 부분이 예, 저희가 이제 위성 관련된 위성 통신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페이저라든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네, UAM이라든가 신사업 예, 지출 많이 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예. 부분에선 비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에 비해서 이제 테크인 파워 정밀은 매출도 좋고 이익도 예. 거의 리니어하게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꽤 많이 늘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적 분석을 좀 해보니까 네. 2021년 매출은 9% 증가한 5.8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2,700억대를 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사우디 쪽도 좀 감안을
그런 좀 이제 좀 플러스로, 중립적으로 사우디 비우복합이 디펜스 실적에 대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상한 게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애널분들의 전망 훨씬 더 맞더라고요. 아, 예, 진짜 서프라이즈할 정도로 잘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연봉을 받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야. 그 사업부별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네. 제가 부분별로 자유적으로 네네. 하나씩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LTE 같은 민항기 부품 사업이 사실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전방 수요 동향은 어떠한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저현상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예. 좋아지겠죠. 그런데 예. 저희가 어쨌든 이제 다운 스트림이 있고 저희가 이제 미드 스트림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운 스트림 그러니까 에어버스나 보잉 그 다음에 이제 GE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 애들의 재고가 좀 소진이 돼야 우리께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래깅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판매 대수가 19년에 제가 알기로는 1,400대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 이제 700대 예. 확 줄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대부분 한 더해서 이렇게 예상한 거 보면 1200대까지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렇게 늘어나냐 우리도 같이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재고 소진이나 이제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방 수요인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보더라도 민항기 인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부분이 업황 개선 시그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항기 그 딜리버리 보면 20년에 1분기가 172대, 그다음에 92분기에 이제 최악으로 그렇죠. 92대까지 예. 갔다가 4분기가 280대거든요.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상황이긴 예. 해요. 예. 자, 그럼 이제 테크윈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테크윈이 가장 좀 극적인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B2B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좀 성공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테크윈은 사실 그 굉장히 그 이익 중심의 그런 그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왔고요. 특히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MS를 늘리고 저가로 해서 시장을 다 많이 뺏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B2C에서 거의 엑시트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작년까지 했어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B2C가 계속 줄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준다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줄인 거니까 그거를 나쁘게 볼 건 아닌데 핵심으로 볼 게 뭐냐면 저희는 B2B 미국 시장 특히 예.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작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올해도 거의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마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성장과 이익을 최대한 키워 나가겠다. 요게 예. 일단 저희들 방향성인데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켓 시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안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럽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투자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데서 조금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 선진 시장 B2B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가져가실 거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막 중국 유지라든지 B2C 유지로 하면서 사업 체제에 좀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에 발생했던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는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수익성 개선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작년에는 비용 절감을 억지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출장을 가고 싶고 못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4분기 이익도 그래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소위 이런 제조업체에서 두 자릿수 마진 내기는 어려워요. 사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위 서스테이너블한 마진을 한 5에서 7% 사이로 예. 보고 있고 그 정도에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신제품도 개발해서 맞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마냥 비용을 줄일 수 없고 또 마냥 이익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정밀기계를 한자성으로 딱 요약을 하면 저는 상전벽해인 것 같아요.
상전벽해. 예.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건데 그냥 예, 예.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런 거고요.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또 괜히 주제넘게 사자성어 쓴 거 아닙니다. 그게 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좀 적자를 내던 사업 예, 로봇을 예. 좀 주 하나로 매각을 하면서 이쪽에 이익률이나 뭐 마진이 좋아진 건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삼성 테크인 시절부터 사실 이 칩마운터 사업을 지켜봤었고 네. 우리가 중소기에서 고속기로 넘어가는 허들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 네, 네, 네. 좀 경쟁력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중국의 수요까지 줄어드니까 한계 사업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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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지만 네. 좀 계열 분리가 되고 최근 4년간의 성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지난해 호실적에 네.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정밀기게 해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와 실제 네. 중국 쪽에서의 치마운터 시은 어떠한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테크인 말씀드렸던 그 기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익 중심. 무작정 옛날에는 마켓 시어를 늘리겠다. 투자를 많이 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굳이 고속기 쪽으로 갈 필요가 뭐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왜냐하면 중속기 쪽의 마켓 쉐어는 사실 저희가 1등이거든요. 예. 야마하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리가폴리한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꾸준히 이익을 잘 내거든요. 두 자릿수. 우리 이제 이익을. 경쟁사들이 시장을 철수하면서 네. 시장이 좀 거의 과정적인 체제가 갖춰졌잖아요. 도리어 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마켓 콘솔리데이션이 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걸 계속 인조해 나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의 수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2분기에 수요가 너무 없어가지고 망하는 예. 줄 알았다. 예. 올해는 올해 장사를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분기부터 굉장히 좋아가지고 1분기는 지금 한 2월까지 거의 더블 작년 1분기 대비. 보니까 독터에도 LED라든지 뭐 소형 가전 쪽 수요가 좀 많이 는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전자 사업은 다 들어가니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반도체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반도체는 지금 뭐 슈퍼 사이클로 해서 2년간은 네, 뭐 굉장히 호황을 좀 맞을 거로 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예. 뭐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 수요. 수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IT 기업들도 생산지를 좀 많이 다변화하고 있고요. 네네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까지 생산지를 늘리는 과정에 맞습니다. 있어서 예, 예. 이런 조립 라인을 새로 깔려다 보면 분명 이런 칩마운터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우리 IT 네네. 업계에서 보더라도 칩마운터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파워 시스템도 수주 산업이고 네. 그런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계세요. 예, 예. 지난해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7천억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성과들이 실적 호조로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수주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파워 시스템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그 시장에서 그 소위 acceptance가 되기 시작 물건에 대한 그 뭐랄까 물건에 대한 guarantee라든가 예. 이런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RSP 사업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오랫동안 어느 정도 팔아나고 손해를 감수하고도 서비스를 잘해주고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적자를 한 10년까지 냈죠. 그랬다가 이제 그게 이제 페이백 들어오는 거죠. 그게 다시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맞습니다. 바탕으로 예.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 18년 공교롭게도 제가 18년에 이제 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운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사모님 오시고 나서 뭐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근데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 그죠. 예. 아, 어쨌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페이백도 있고 또 아랍 쪽에 저희가 이제 특히 아랍 쪽을 많이 하는데 아랍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 원유를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 리파이너리까지 다 해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뭐 그 아람코나 이런 데가 투자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좀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작년에.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작년 저희 그 수주가 저희가 2,800억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그랬고 네, 굉장히 잔고가 7,000억까지 확보가 됐고요. 네, 아마 감은 예. 안 오실 테지만 2,800억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한 300억까지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유가가 좋아지니까 예. 또 이제 그쪽에서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저희들 보고 사실 파워 시스템이 지난해 매출이 2,100억 정도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신규 수주 사이즈라든지 수주 잔고를 놓고 보면 사실 수년간 영업할 수 있는 먹거리가 마련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올해 내년에 높은 네. 성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들이 다 좋은데 네. 아킬레스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디펜스죠. 아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어쩔 수 인정합니다. 없는 그런 영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네, 건데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수주 활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디펜스이고 네. 또 사실 디펜스는 해외 수출이 워낙 그 고부가하고 마진이 좋았기 때문이라도 시장의 기대치가 높거든요. 네. 자 그랬을 네. 때 올해는 이런 디펜스 해외 수출에 좀 변화가 있을지 네. 주목할 만한 해외 수출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 디펜스는 뭐 제일 저에게 지금 뭐 당장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사우디 쪽에 비어복합을 해서 올해 어쨌든 이익을 달성하는 거이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영어 활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대로 좀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이 일단은 올해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이제 이 부분 정말 얘기하기 싫은 게 이제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인도 비호복합 그렇죠. 인도 비호복합 쪽이 거의 2조 3조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이 뭐 정말 뭐 러시아의 뭐 그 뭐랄까 방해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뭐 정말 하늘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아직도 지금 뭐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기대보다는 일단 조심스럽게 봐달라. 되면 되게 좋은 겁니다 정도로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엔 저희가 그 해외 수주가 굉장히 뭐 하여튼 저조했고 대신에 예, 국내에서 많이 해줬어요. 예. 그래서 국내 저희가 작년에 제 기억이 정확하게 1.5조인가 1.8조인가 거의 100% 그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올해 이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늘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근데 또 이제 해외 쪽이 마진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매출로만은 좀 힘들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타겟은 작년만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호복합이 맞습니다. 많이 달려 있다 생각하고 좀 큰 프로젝트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그 호주 쪽에 뭐 저기 그 레드백 예, 그 예. 랜드 400이라고 예, 하는 예.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저희 회사의 그 영혼이 걸려 있다고 할까요? 예, 예. 그 굉장히 지금 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워낙 또 프로젝트가 뭐 잘 아시다시피 5조 이상 되는 프로젝트라서 근데 저희가 할 땐 1차에서는 점수가 좋았습니다. 예, 예. 저희 독일의 그 라인 메탈보다 점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우리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부분 중에서 디펜스까지 좋아지면 모든 퍼즐은 맞춰지는 건데 네, 그렇죠. 사우디 비호복합 소식이 전해지면 올해는 실적에 대해서 이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인도 비호복합까지 수주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이때부터는 디펜스가 향후에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 네. 기반이 마련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뉴스를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위성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승리 후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예. TV로 따지면 지금부터 막 시청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런가요? 자 일단 우리 아 이거 실망 드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세트랙아이 지분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됐습니다. 예, 예. 유상증자 590억을 참여하면서 20%의 지분을 네, 확보했고 네, 전환사채 500억을 네. 통해서 10%를 지금 추가 획득하는 맞습니다. 걸로 좀 돼 있는 거죠. 예. 세트랙아이 지분 30%를 인수한 배경 예. 무엇일까요? 이 배경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크게 두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예. 에어로 쪽은 그동안 잘했는데 스페이스는 예. 그동안 솔직히 많이 안 했고 우주로 잘 모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쪽에서 한 축이 이제 스페이스. 그리고 한 쪽은 향후의 어떤 환경 기준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비행기들도 특히 이제 UAE 같이 자동
자기 이제 자가용 비행기들이 도심형 모빌리티, 예, 소위 이제 UAM이라는 거, 그다음에 PAV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크게 또 한 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엔진을 개발하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소를 베이스한 그 퓨얼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또 한 축으로 크게 투자를 해 나갈 거고 또 개발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 그 위성 사업 하나 새출가이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이고 미래 먹거리로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출가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성 사업의 엔드 마켓 그러니까 일반 시장을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영역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했고 게다가 이익도 잘 내고 있고 또 기술력도 대단하고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왔던 회사이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그 판매처를 구축을 할 때 대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스텝을 해서 저희의 또 해외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위성 사업하면 EO를 처음으로 많이 한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기를 찍는 거 그 기술로 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흐린 날 이런 데는 못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도 해야 되고 소위 이제 SAI를 해가지고 전파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데 그건 저희가 시스템이 갖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동 같은 데서 그 고객들의 문의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온만 갖고 있으니까 스트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IR이든가 SIA라든가 이런 걸 또 화면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뭐 뭔가 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서로도. 그러니까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것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이 모든 그 뭐랄까 수직 개발하라고 하나요? 뭐든지 수직 개발 내재화 밸류체인에서 새출가이가 하나 또 안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추진체 발사체잖아요. 발사체는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글로벌 시장이 한 4조 5조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뭐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림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기대감이 넘치고 있죠. 우리 뭐 사명이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맞습니다. 에어로는 충분히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페이스로 나가기 위해서 그 새출가이 지분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 고객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로가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는데 사실 저희가 RSP 사업을 한다는 건요. 탑 10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시장력, 장악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이제 스페이스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그 관계상은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위성 통신 안테나 쪽에 하나 페이저 이러한 또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그 계열사 간에 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보들이 좀 엿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범 에어스페이스 관계사 간에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시너지는 뭐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의 선점 효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산업이든. 그러니까 생태계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위성 사업의 생태계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있고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얼마나 빠르게 잘 M&A나 또는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하느냐. 그거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이제 우리 이제 오너분까지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열심히 잘 해보겠다. 역시 우리의 향후의 미래는 우주항공 쪽에 있다. 위성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자리 잡을 거다. 그래서 승리호가 아닐까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작도 승리요, 끝도 승리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사실 우리 지대현 상무님하고 좀 많은 말씀을 나눴고, 그 하나
베이스의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한화그룹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네.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위성까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가 좀 돋보이고 있고, 특히나 우리 그 우주 항공 쪽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네. 기업 가치 재평가로 반영될 거라고 믿고 오늘 수고해 주신 지대현 상무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도 제가 이렇게 주식을 보면 주식시장을 보면 저희 같은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실적이잖아요. 예. 실적을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내고 계속해서 개선해내는 회사가 그리 많을까 이런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미래적인 그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래 먹거리까지 잘 맞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아깝다 저는. 예. 너무 언더밸류 돼 있다. 가치가 지금 저희 자산 다 팔아도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팔린 것보다 커요. 사실 이거 네, 그 밸류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 기준 PBR이 0.7배가 잘 안 되고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RSP 비용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이제 아니 그걸 빼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그 생각보다는 과소 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비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이제 자막이 나갈 거예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하여튼 잘 투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예, 아특적이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 또 올해 야구가 좀 정상적으로 열리면 한화 이글즈와 키움 히어로즈를 우리 고척돔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길 바라겠습니다. 좋겠네요 진짜. 장모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